이것은 시골에서 캐와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요. 도대체가 이거를 이름을 알 길이 없어요. 국시댕이 같기도 하고 별꽃 나물 같기도 하거든요. 그리고 얘는 봄 꽃제비 꽃 같기도 하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. 아무튼 이거를 씻어서 된장국을 끓여보려고 합니다. 이거를 먹어보니까 생으로 먹어보니까 그냥 돈나물하고 맛이 똑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겉절이 할때 넣을까 어찌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생겼길래 국 끓여서 먹으려고요. 국 끓여서. 씻어서 된장국을 끓이겠습니다. 이것이 그냥 먹었을 때 맛이 광대나물보다 훨씬 맛있어요. 광대나물은 그냥 먹었을 때 굉장히 쌉쌀하거든요. 근데 얘는 연하고 고소한 맛이 있어요. 광대나물보다 훨씬 맛있어요. 광대나물은 그냥 겉절이를 할까 말까 계속 망설이다가 뭐 사람들이 뭐 샐러드도 해 먹는다고 그래서 한번 해 봤거든요. 근데 광대나물보다는 오히려 얘가 샐러드 하는 게 훨씬 낫겠어요. 연하고 맛있네요. 김포 한 숟가락. 쌀뜨물은 한 1.5리터에서 2리터 정도? 1.5리터? 이거는 시중에서 사온 된장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집된장을 이렇게 거의 뭐 완전히 뭐 숟가락 푹긴 펐는데 엄청 한두 숟가락 분량입니다. 지금 먹어보니까 간은 그냥 심심합니다. 그럼 이 상태에서 멸치, 국물 멸치를 넣고 물 해준 다음에 살짝 한 수저 약하게 한 수저 다시다 반 숟갈 소고기 다시다 반 수저 이제 이렇게
헹글 이것을 이렇게 가위로 잘라줄게요. 이렇게 뚝뚝 우리 팔팔팔 된장국이 끓고 있습니다. 청양고추 5개 썰어 놓은 거 먼저 넣고요. 자, 파를 썰어 놓은 걸 넣고, 그 다음에 넣겠습니다. 다 넣겠습니다. 한번 이게 연하기 때문에 오래 안 끓이고 그냥 푸르르 끓으면 불을 끄겠습니다. 푸르르 끓으면 불을 끄겠습니다. 대파를 냉동실 열릴 때 이렇게 크게 썬 거 크게 썰어서 한 봉지, 그 다음에 잘게 썰어서 한 봉지 이렇게 넣거든요. 근데 크게 썰은 것만 남아가지고 이렇게 크게 썰었습니다. 여기 넣을 때는 이렇게 크게 쓸 필요가 없고 잘게 써는 게 나아요. 그래서 이제 포로로 끓었으니까 이제 다 끓였어. 이제 불을 꺼도 됩니다. 불을 끄겠습니다. 이렇게 공기 담아서 한번 간이 맞는지 먹어보겠습니다. 간은 짜지 않고 맞습니다.